반갑습니다. 여자든 남자든 배가 있기 때문에 자켓이든 치마든 원피스든 옷을 만들 때는 배가 있기 때문에 앞기장을 뒷기장 보다가 통상적으로 한 2cm, 앞기장을 한 2cm 정도 더 길게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이 치마도 보면은 지금 이래 재어 보면은 뒷기장이 오히려 길게 나와 있어요. 뒷기장이 한요 정도 더 오히려 더 길게 나와 있어요. 위에 똑같이 잡았는데도 뒷중심 앞중심 잡았는데도 뒷기장이 이만큼 오히려 길게 나와 있어요. 이래 되면 입어 놓으면은 뒷기장이 처져 보여요. 분명히 처집니다. 손가락 한마디 한 인치로는 센치로는 한 1인, 한 센치로 한 3인치 정도 길게 뒷기장이 쳐져 보입니다. 옷 입으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. 지금 이거 반대로 앞기장이 길어야 되는데 뒷기장이 지금 길게 나와 있어요. 대량으로 옷을 하다 보면은 뭐 가격이 저렴한 옷 이런 거는 대량으로 하다 보면은 뭐 정밀하게 또못될 수가 있어요. 또 하다 보면은. 그래서 저는 이거 수선하면서 이걸 발라줍니다. 이런 걸. 자, 재단 들어갑니다. 이분은 지금 길이를 2인치 반 올리 돌라고 갖고 왔어요. 2인치 반 올리는데 옆 라인에 2인치 반 표시하겠습니다. 옆 라인에 2인치 반 표시했고 한쪽 면 표시했으나 또 한쪽 면을 잡고 이것도 지금 기장이 이렇게 잡으니까 찐빤하죠. 양쪽이 또 검은색이라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요.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위에서 잡고 길이를 재는 겁니다. 한쪽이 표시했는 대로 한쪽이 표시했으니까 이 한쪽 면을 또 표시합니다. 이렇게 하시고 앞중심 앞중심에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앞중심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배 나온 부분 앞중심에 배가 나오니까 앞중심에 찾아줍니다. 이렇게 둥근 자를 대고 지금 보시면 옆 라인은 이렇게 많이 옆 라인은 많이 올라가고 앞 중심판은 적게 올라갔습니다. 이게 지금 골아지는 골았는 거예요. 뒤에 옆에는 1반 올라갔는 2인치 반 올라갔는데 앞에는 2인치밖에 안 올라갔네요. 이래야 이배 있는 부분 내림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요 위에서 똑같이 잡고 보시면 뒷기장이 이렇게 길어요. 뒷기장이 이만큼 길어요. 앞기장 보다가 거의 1cm 길어요. 뒷기장이 앞중심 표시했는데 되고 핀을 꼽습니다. 핀을 꼽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하시고 1cm, 1.5cm 이 정도 짧게 합니다. 뒷기장은. 뒷기장은 일자 잘 됩니다. 곡자 되는 게 아니고 뒤쪽에는 이제 다리미로 꺾습니다.
이게 원단이 조금 두껍네요. 면으로 된 옷인데 원단이 조금 두꺼워서 옷을 만들 때는 접어가 밑에 단을 접어가 해놨어요. 접었는데 만들 때는 이렇게 접어가 만들었어요 지금.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엄청 두꺼워요. 옆 라인 시접인 데는 더 두껍고 이러면 옷이 벌렁하게 막 두껍하고 이러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갖고 저는 안에 오바로코쳐서 해줄 겁니다. 오바로코쳐갖고 저는 소재 봐가면서 옷을 합니다. 원래 옷을 만들 때는 접었지만은 너무 두껍하고 여기가 막 부담이 가니까 오바로코 깨끗하게 쳐서 오바로코 위로 박을 겁니다. 저는 소재 봐가면서 응용해가면서 옷을 수선합니다. 무조건 하고 처음 만드는 대로 옷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건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좀 얇게 해주려고 오바로크 칠 겁니다. 여기 다 꺾은 걸 이제 오바로크 칠 겁니다. 청바지든 면 치마든 통상적으로 단요 넓이는 1.5cm 정도로 박으면 적당합니다. 너무 넓어도 보기 싫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한 1.5cm. 지금 1.5cm 두고 오바로크를 쳤습니다. 오바로크를 칠 때도 중간에서 치시면은 매듭이 시작되니까 실이 깨끗하게 안 되고 약간 삼각 모양으로 오바로크 모양이 나와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라인을, 어느 한쪽 라인을 뜯어갖고 여기서 오바로크 시작합니다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박습니다. 박고, 여기에 박으시고, 단을 박으면 됩니다. 오바로크 칠라고 터놓은 옆 라인을 받겠습니다. 이제 단 오바로크 쳐놓은 단을 박으면 끝입니다. 이것도 그냥 이렇게 박으면은 이거 뭐 스판기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면이니까 약간 스판기가 있어요. 그냥 박으면은 이것도 늘어납니다. 이렇게 늘어나면은 물론 다림질로 어느 정도는 이거 처리는 되지만은 그래도 표가 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종이를 다양한 넓이로 1cm, 뭐 1.2cm, 1.5cm 종이로 접어놓는 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.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여기 얹어서 박을 겁니다. 얹어서 박으면은 늘어나는 것도 방지하고 단그 넓이도 박음질 넓이도 또 고르게 나올 겁니다. 똑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이거 얹으면은 박을 때도 늘어나는 거 많이 방지가 됩니다. 넓이도 일정하게 박을 수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쭉 박으면 됩니다, 이제. 오바로크 쳐서 이제 단을 다 박았습니다. 보시면 여기 검은 거라서 표시가 잘안 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흰 초코를 표시를 해놨습니다. 앞기장에서 비해서 뒷기장이 요만큼 짧습니다. 앞기장이 조금 1.5cm, 1.3cm 길게 했습니다. 앞기장을 배가 있으니까 지금 이 두께도 오바로크 쳐서 엄청 많이 얇아졌어요. 여기 시접 부분이 여기도 많이 얇고 근데 이거는 엄청 두꺼워봐야 지금 막 부담이 갈 정도로 두껍해요. 아니니까 오바로크 쳐도 깨끗하게 안 보입니다, 이게. 이제 다림질 하면 끝입니다. 다림질 할 때도 항상 모아준다는 이런 느낌으로, 이런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다림질 해야 됩니다. 안 늘어나게 물론 박았지만은, 종이 놓고 이래 박았지만은, 그래도 조금 늘어나니까, 무슨 옷이든지 다릴 때는, 이래 모아준다는 느낌으로
이게 땡기주고 다립니다. 다림질 할 때는 옷을 원단을 땡기가 다리면 절대로 안 돼요. 항상 모아줘야 돼요. 무슨 옷이든지. 미싱 저게 안 늘어나는 끝에도 박으면 조금씩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. 종이 놓고 뭘로 박았지만은. 다된 겁니다, 이제. 명심하실 거는 집에서 옷 하시려면은 항상 치마 같은 거 배가 있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배가 있기 때문에 악기장을 1.3cm에서 1.5cm 아니면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한 2cm 가량 악기장을 항상 내림을 해줘야 돼요. 치마든 뭐 자켓이든 원피스든 항상 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 옷을 내가 입으면은 앞 뒤판이 고르게 이래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